네, 오늘은 4월 15일이고요. 지난번에 이 모과나무에 산당아 명자를 접을 붙인 날이 기록을 보니까 4월 7일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 꼭 8일째 되는 날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싹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. 그렇죠? 여기 나왔고 여기도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고요. 여기도 나왔고, 예, 크게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 얘기는 제가 접을 잘 붙여서 인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부름켜 그 형성층이 잘 맞은 거예요. 좌우측 위 잘 맞아서 이렇게 접이 잘 됐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그 접목에 있어서 대부분은 하루면은 알 수가 있어요. 하루면 테이핑을 안 하고 접수를 끼워놓은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그 탄성에서 붙어만 있다면 하루만 지나면 이게 붙은 걸 알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건드려 보면 붙어 있거든요. 그래서 하루면은 형성층은 벌써 그 유압이 되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만 24시간이면은 이게 붙는 거냐 실패했느냐 그거를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형성층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에 붙인 게 다 지금 싹이 나오고 있어요. 저 뒤에도 빨갛게 지금 싹이 나오죠. 자, 이 얘기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형성층도 잘 맞았을 뿐더러 이 모과의 산당화는 접합 그 불일치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. 접목 불일치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유압이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싹이 나도 결국에는 불일치 되는 것들은 접합 불일치인 수종들은 결국에는 말로 죽으니까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00% 지금 이렇게 다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외대에서 산당화는 이제 그 분홀이 많이 나는데 모과는 분홀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이 외대가 굵어지면서 위에는 산당화가 핀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. 그렇죠? 한 대에서 위에는 산당화가 쫙 피고. 예,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이렇게 접목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확인을 하나 하셨어요. 예,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